제1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으로 사퇴한 지 나흘 만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성추행을 은폐한 상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사태 공정을 한 법무법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고 오거돈 선거 캠프에서 인재 영입 위원장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대표인 법무법인 부산이고 사태 수습에 나선 부산시장 비서진에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촉구했듯이 사건 발생부터 사퇴까지 전 과정을 명명백백히 발표합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차단하되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병풍삼아 사건을 은폐하고 총선에 개입한 전말을 엄정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김남국 당선인, 박원순 시장의 비서 등 잇따른 민주당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일탈 행위가 가히 성추문 백화점이라 불만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송희경 의원님을 위원장, 또 전주의 당선인을 간사 위원으로 포함해서 허은하 당선인, 김은희, 신민아 위원 총 다섯 분으로 민주당 성추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진상조사단과 함께 민주당의 성추문의 진실을 규명하고 발본소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내년 말 착공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공동 대처를 비롯해 남북 협력을 재개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2년이나 지난 지금 북한의 핵은 단 1mm도 폐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의지는 일방적인 짝사랑이고 공허한 메아릴 뿐입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의 실패가 국제적인 제약 때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잘못된 현실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경제이든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발판으로 한 한반도 뉴딜이든 간에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북핵 폐기 그리고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선결 조건이자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압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더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은 남북미가 북핵 폐기 로드맵에 합의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남북협력의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만한 행태의 거치입니다. 180석의 총선 승리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준 결과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 여당의 희망사항이고 아주한 인수에 불과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절차상 하자, 구체적인 대북 제재 기조와 배치되는 남북 경협 내용 등 많은 문제점 중에서 어느 하나도 지금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숫자의 힘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 북부선 재추진 기념식을 하는 어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는 대남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이후의 세계로 구분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안타깝게도 243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먼저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계신 환자분들, 자가격리 중인 분들에게 하루빨리 쾌유의 응원을 보내면서 의료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100일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하면서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실업과 폐업의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 힘드시지만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고 계신 국민 모두가 코로나 사태 극복의 영웅들이십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 누적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이었던 명지병원 격리병동에 근무하다가 감염된 간호사가 입원하면서 그 책임감에 펑펑 울었다는 사연을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부는 의료진들의 안전에 대한 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가 방역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감염병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노력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정부는 신중하게 방역을 실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미래한국당도 방역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안전망을 만드는데 선제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으로 회귀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러한 사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실에서 부하 여직원에 대해 성추행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보름이나 지나 공개된 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주당은 전혀 몰랐다고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찾아간 부산 성폭력 상담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개 지지자이며 청와대 근무자 출신입니다.
선거용 총선 이후 공중을 받은 법무법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입니다. 오고동 성추행 사건의 신고부터 해서 접수, 공중, 이익권을 언론 무마시키기 위해 언론 대책을 추진한 모두가 신문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 민주당이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덮는 그런 행위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안이 총선 전에 직전에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다고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청와대 민주당은 총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면서 덮은 것으로밖에는 저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사태를 파악하고도 공무원 등 공직자가 선거 때문에 사태 시기를 조정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관계자 모두 수사해서 엄중 조치해야 할 사안으로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천 최고위원님. 2차 추경안 편성이 긴급 재난지원 그 심사를 위한 제20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최초의 대국민 현금성 지원정책이지만 지금 대상의 선정 기준 그리고 재원 마련 방식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번번이 무시되는 등 정부와 여당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원금을 처음 논의할 당시 기재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비하여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원을 강조했지만 총선을 앞둔 여당 지도부의 반발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됐고 총선을 거치면서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됐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쓰는 정책에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의견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당과 기재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지원금이 집행이 늦어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래한국당은 코로나19에 힘들어하시는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6월에 예정된 3차 추경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우리 예산 512조 예산에 사실상 몇 개월 동안에 불용하고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 항목을 조정하고 또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추가로 조정하고 또 사업을 연기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면 512조 중에 적어도 10% 이상, 50조 이상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련되어야 적자부채가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데 대해서 정부의 강도 높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3차 추경안 편성에는 농업대책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청년농이 급감하고 있고 농가소득이 정체되는 등 대한민국 농업의 적색경보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과 2차 추경안에서 농업대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심지어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농업재보험금 등 농업예산 700억 원가량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돌 면목이 없어서 차마 농림수산 예산 2200억 원을
감액하는 상임위를 열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훼 소비가 감소했고 초중고교의 계약 연기로 학교 급식의 공급 예정이었던 친환경 농산물 중 저장성이 낮은 품목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는 6월로 예정된 3차 추경안에는 기존의 재원의 조기 집행 및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의 단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가방제 농식품 분야의 예상 위험을 대비하여 추가 재정 지원을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그제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윤덕성 사과와 그제 통합당 남표환 사과 간의 협의에서 국회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체류와 관련된 내용 공개가 됐는데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 미래 한국당을 완전히 패싱한 그런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이의를 제기를 했고 또 이의를 수용해서 오늘 10시에 추가적인 기와 입장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우리 미래 한국당에서는 대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합의된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이 분당이 지연되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직원들의 복지 문제, 생계 문제,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또 민주당 또 미래통합당에서 각자 거기에 관련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2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정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이게 한국당이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생존위기에 처한 주한미국 소속 한국인 직원들의 복지 문제를 이 임시국회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에서 추가 합의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우리 정부 당국에 경찰 정부에 촉구합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그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 많은 경찰 인력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보도가를 떨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은 지금 그 문제에 관심보다도 왜 7일날 발생한 사건이 사회의 위기까지 은폐되었는가, 치밀하게 은폐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폐 과정에 참여한, 은폐를 무긴 방조, 덮고, 거대한 범죄 은폐 구조를 밝히는데, 우리 당은 당력을 집중해야 될 것이고,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진실 은폐하는 구조, 이것을 파헤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력을 모아서 진실을 밝히는데 합당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여성 의원 그리고 여성 당원 31명을 대표해서 저와 미래통합당의 김미애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성추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 2년 전 안희정 지사의 이러한 그 성범죄 사건 이후에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더욱더 강력한 책임 자세를 촉구를 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 당헌 96조에 따라서 무공천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욱더 국민 앞에 커뮤니티 감성을 가진 정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거돈 시장의
사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상호하는 법적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미래한국당은 그 미래통합당이 그 출범한 성추문 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서 특별조사 저희 당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구체적 입장으로 할지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의 진상조사던가 그런 호흡을 맞춰서 합동조사를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자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부터 이것이 어떠한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즉각적으로 사퇴나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난 23일에서야 사퇴를 하고 진상을 밝힌 여당에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진상조사 단계에서도 더욱더 피해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은희 저는 우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과 인권단체의 선택적인 분노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저희가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떠했는지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과 피해자 인권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는지 이들 단체들처럼 우리 당이 선택적으로 분노를 하거나 선택적으로 침묵을 하지 않았는지 먼저 지난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성범죄 사건이나 여성폭력 사건, 아동학대 사건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들에 대해 우리 당은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선제적이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당이라도 과감한 비판과 비난은 물론 문제 해결과 근절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의 경우 어느 진영 논리에 비추어봐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잘못은 진보 정당인 여당이었지만 여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야당인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눈초리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 이후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문제의 여당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야당인 우리가 앞장서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여당의 문제와 잘못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입장이고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문기관인 여성단체나 여성기관과의 연계와 연대를 통해 이번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목친자, 처박친자가 발생한 이후에 꼭 이겨져야 되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치고 힘든 일상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더욱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데 관련해서 우리 당의 그
소상공인회 전국연합회장을 영입하신 최승재 당선인께서 코로나 관련된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일 정부는 종합적인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는데 겉에 소상공인 포장은 화려한데 또 내용은 부실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날 갑자기 대출 금액마저도 금액을 대폭 하향한다는 공문이 내려갔고 얼마 전까지는 대출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정책금리도 마저 안 된다. 은행에서 가서 빌려라. 은행에서는 또 뭐 신용금리 이상으로 지금 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기에 여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그 많은 서류를 준비를 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연일 대책이라고만 내놓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밀한 준비와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온 국민이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역경제의 기초인 소상공인들이 생존의 나라고 내몰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당에서 오만함이 지나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또 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려내겠다고 말과 행동이 상반된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신용 코로나 이전에 이미 기초 체력이 거의 고갈돼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과연 이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정말 진정으로 생존하고 평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미래한국당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끈질기고 정말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 여당에 문제를 좀 할 생각입니다. 소상공인들 이 어려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그 다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코로나. 간단하게. 코로나 의원님. 앞으로 저희 미래한국당은 좀 더 현실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활 정치를 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거돈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거돈 지금은 제명됐지만 제명되고 사퇴하면 피해자가 상처가 치유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기로 했으면 피해자에 대한 입장문을 낸다거나 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한 분들을 같이 만나본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다가서서 저희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기존에는 민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얘기하면서 또 팔을 나눠서 여성단체에 대한 그런 좀 음해하는 듯한 발언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타기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 입장이고 여성들이 현장에서 뭐 물론 남성들도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추문과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조금 더 생활 정치,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현실 정치를 하는 미래 한국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 성추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이 됐고 미래통합당과 함께 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개회의는 마치고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